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겨울방학 시작한 지 약 2주차. 아, 겨울방학을 안 한 학교도 있겠지만 겨울특강 시즌으로 들어온 지 2주차 정도 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딱 한 문장으로 아주 간단하게 전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선생님이 정규반 수업할 때 어느 반인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며칠 전 선생님이 길을 가다가 어느 학부모님과 마주쳤는데 그 학부모님께서 선생님을 알아보시고 본인의 아이가 수능에서 성적이 좀 안 나와서 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재수하기가 굉장히 망설여진다. 왜냐하면 이제 상담을 갑자기 훅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마주친 그 상담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간단하게나마 선생님이 그 할 수 있는 한 상담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면서 아, 이 이야기는 지금 시작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한번 해봐야겠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급히 게스트로 간단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어머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아이는 고3 때 예를 들면 수학을 뭐 누군지 모르니까 해도 되겠죠. 2등급까지 올렸었고 그리고 국어는 좀 못했지만 영어도 2등급까지 올렸고 그리고 본인이 잘하는 뭐 탐구 쪽도 2등급까지 그래서 평균적으로 2등급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최저도 맞춰야지 또는 뭐 정시로 이런 학교를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수능 성적이 딱 나와서 보니 거의 4등급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재수하기가 망설여지는 이유는 당연히 너무 아까우니까 평소 나오던 등급 대비 평균 2등급씩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너무 아까워서 대학을 갈 수가 없고 재수는 해야겠는데 근데 재수하기가 너무 망설여지는 포인트가 있다. 그게 뭐냐면 고3 때 2등급까지 열심히 해서 올렸지만 수능에서 4등급으로 나오는 변수, 그 변수가 재수를 해도 또 나타나면 어떡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재수를 해서 또 성적이 다 잘 나와. 본인 입장에서 본인이 맞출 수 있는 어떤 맞춰야 되는 최저를 맞추고 정시로 이런 대학을 갈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성적이 잘 나오는 상태를 겪다가 또 수능에서 떨어지는 변수가 일어나면 어떡할 건가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재수가 망설여진다라고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 학생에 대해서 선생님이 모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했던 얘기는 오랜 시간 수험생을 봐온 제 입장에서는 변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능 성적에 우연은 없다. 누구도 그 결과의 원인을 분석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본인 자신은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했을 때 왜 내가 성적이 떨어졌는지 반드시 알 것이다. 그래서 학생에게 진실되게 본인이 성적이 떨어진 이유를 분석하라 하면 분명히 원인을 찾아낼 거다. 그래서 학생에게 다시 한번 원인 분석에 대해서 되물어야 된다라고 첫 번째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조금만 이야기를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예를 들면 너무 억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 작년에는 기하와 벡터가 포함되어 있었죠. 기하와 벡터는 너무 어려워서 기하와 벡터 쪽은 완전히 내려놓고 대신 그 외에 미적과 화통을 정말 완벽하게 공부해서 그래서 2등급까지는 나오게끔 맞췄다는 거야. 기백의 쉬운 문제도 풀기는 했겠죠. 네, 그 말을 딱 듣는데 이유가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국어는 어려워해서 국어를 좀 내려놓고 대신 영어를 열심히 해서 영어를 1, 2등급으로 맞췄다는 거야. 아... 이유가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 수험생을 봤잖아, 선생님이. 공부에,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 한 문장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뭐가 이유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경험일 수 있잖아, 그죠? 수험생활을 처음 해본다거나 또는 이 학생과 같은 어떤 변수를 겪고 재수를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특히 다시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겪는 이 수험 생활을 마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땡땡땡을 해라 라는 거야.
이 학생이 만난 변수는 절대 변수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현장에서 관리하는 학생들을 전부 데이터로 한 주 한 주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숙제를 해오고 데이터베이스로 작업을 해서 10년치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건 그건 변수가 아니라 당연한 결과야.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에 집중을 하죠. 특히 지금 겨울은 전부 다 시작하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을 더 잘하고 못하고 어느 쪽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호불호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지만 1주, 2주, 3주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잘하는 쪽과 잘하지 못하는 쪽이 구분이 되기 시작할 거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3월, 4월, 6월 이렇게 시험을 겪어가다 보면 해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어.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수학 천재여도 수학 전체 파트에서 난 이 부분이 약해 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지 않는 난 전부 모든 단원이 만만해 이런 사람은 사실 본 적이 없어. 학생 중에는 이 고등부 교과 과정에 있는 개념 하나하나가 다 천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또는 과목별로 호불호가 생길 수밖에 없어. 나한테 맞는 과목, 내가 하기가 유난히 힘든 과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 또는 성적으로 잘 나오는 것만 한다. 또는 힘들지 않은 것, 또는 덜 힘든 것만 한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이 학생과 같은 변수라고 표현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발생해. 되게 무서운 이치 같아요. 아, 신은 굉장히 공정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결과야. 예를 들면, 뭐 굳이 수치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되게 잘하는 과목을,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할 때 그렇게 썩 힘들지 않은 과목을 지금 60% 정도 하고 있다. 한 40%만 채우면 나는 완벽해져. 근데 내가 진짜 못하는 게 있어. 이것을 40% 채울 거냐? 또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추가로 40% 채워서 100을 만들 거냐? 고민을 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디를 선택하냐면 이쪽을 선택한다고. 추가 40% 해서 100을 채우는 것이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르는 그쪽이, 이쪽이 이것보다 쉽거든요. 이것보다 에너지가 덜 들어가거든.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하다가 아, 나는 기백은 아무리 해도, 기백이 물론 이번 개정에서 빠졌지만 그 학생 대비 설명을 해보면 아무리 해도 똑같은 노력이 아니라 두 배, 세 배 더 노력을 들여야지만 여긴 40%가 채워지고 그의 한 반 정도만 힘들면 여기는 완벽해질 것 같아. 그렇다면 한쪽을 내려놓고 여기에 올인해서 이쪽을 더 성적을 많이 얻어야지 그게 효율적인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편향적인 그런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누구에게나 나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 라고 느껴질 수 있는 이런 공부를 한 학생들에게는 놀랍게도 이 100을 절대 주지 않는다는 거야. 선택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하향평준화처럼 전부 다 성적이 대체적으로 낮게 나와. 참 설명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해. 어찌 보면 이게 수치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해요. 근데 데이터는 그래. 어쨌든 수학적 확률보다 경험적 확률, 그에 의해 만들어진 통계적 확률이 훨씬 더 세게 세상을 지배하잖아. 아무리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겪어보니 아니야. 그죠? 그 통계적 확률이 바로 이래. 근데 가만 생각하면 수치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잖아. 이거 100% 해서 공부해서 100% 왜 안 나와? 근데 놀라운 건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다 성적이 올라서 나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결과지만 그게 사실이야. 통계적 확률이 가장 신뢰성이 있는 확률값이잖아. 진짜 그랬으니까 시비를 걸 수가 없죠. 계산한 확률이 아니잖아. 그죠? 무엇을 해라라고 선생님은 이 시기에 얘기를 하고 싶냐면 호불호가 있다면 싫은 걸 해야 되는 거야. 조금 덜 힘들고 더 힘든 게 있다면 더 힘든 걸 해야 돼. 아주 공평하고 냉정하게 더 힘들게 공부한 학생 손을 잡아줘요. 더 힘들게 이겨낸 사람한테 네가 가져라 하고 주는 게 결과인 것 같아. 진짜 그래요. 아마 N수생들은 이 얘기 들으면서 그런 것 같아.
되게 공평하게 문제 풀다 보면, 아, 고생고생해서 이한 문제 더 푸는 것보단 차라리 10개 더 하는 게 낫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생고생해서 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게 더 결과에도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내가 만나는 싫은 것들, 정말 나랑 안 맞는 것들, 그걸 버티고 이겨내고 해내고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게 결과다라는 거지. 될까요? 쌤, 증명해 보여봐. 아, 선생님한테는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땡땡땡은 뭐냐면, 싫어하는 걸 해라. 더 힘든 걸 해라. 알겠습니까? 나랑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걸 해라. 이건 또 무슨 말이야? 하여튼 신기한 게요. 한 과목 안에서 단원별 어떤 호불호도 있어서는 안 되고, 나한테 주어진 건다 해야 되는 거야. 다 해야 돼요. 피하고 싶은 걸 해야 돼. 피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 3월 학평이 다가와. 준비해야 돼. 내신? 나는 정시로 갈 거야. 요즘 내신으로 또 대학 가기가 쉽지가 않아. 난 정시로 갈 거야. 그렇지만 학교에 있는 이상 내신은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러면 내신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선생님이 되게 고민했어요. 정도를 걸어라 라고 얘기할까? 정도라는 게 어떤 거야? 수험생으로서? 나한테 주어진 모든 걸 피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다 해낸다. 이게 정도를 걷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옛날 사람 같고. 뭐라고 얘기하지? 선택지는 없다. 주어진 모든 걸다 해라. 막 이런 고민들을 해서 마지막에 만든 문장이 땡땡땡을 해라야. 힘든 걸 하세요. 알겠죠? 특히 이 겨울에는 힘든 걸 해볼 수 있는 시간이 그나마 있잖아. 그나마 여유롭잖아. 물론 뭐 많은 공부를 하니까 아주 여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힘든 걸 해볼 수 있는 시작점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든 걸 해볼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는 있잖아. 지금. 지금 해야 돼. 알겠죠? 가장 힘들고 싫었던 것들을 하세요. 그리고 이겨내야 돼. 그래야지만 준다라는 거. 충분히 설명됐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해드렸고, 그 부모님께서, 아, 그건 정확한 진단인 것 같다라고 받아들여 주셨고, 네, 그렇게 해서 결국 피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그런 수험 생활의 정도를 걷는 그런 학생에게 변수란 없다라는 거. 네.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되게 두루뭉술한 이야기인데, 뭐 두리뭉술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런 이야기인데 잘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2개월 힘들겠지만 1주, 2주차가 되게 힘들어요. 공부를 갑자기 많이 하면 몸이, 정신이 아직 열심히 하는 나에게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버티면 얼른 그 열심히 하는 나에게 적응한 몸과 정신에 의해 편안해질 거다. 마치 운동을 하면 처음에 막 숨이 차고 힘들다가 한 20분 이상 지나가면 편안해지면서 달리고 있는 게 즐거워지는 그런 러너스 하이라는 걸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순간처럼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많은 양이 몰아쳐도 괜찮아, 할 만해 라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자, 이 1, 2주에 여러분들이 스타트하면서 명심해야 되는 건, 하기 싫은 걸 피하지 않는 것, 힘든 것을 도망가지 않고 해내는 것, 나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부딪혀서 이겨내는 것, 이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